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 후기의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조선 후기 경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정치 질서 하에서 이제 간도와 같은 북방영토와 또 울릉도와 독도의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일본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이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이런 영토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우리가 이 현재 우리 영토로 이거를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바로 간도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자, 이 간도가요, 원래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간도 지역에서 농사도 짓고 또 이제 다른 청나라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이 간도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협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체집활동을 많이 하곤 했었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 없이 이제 뭐 적당히 청나라와 또 이제 우리의 조선의 이 영역이 이쪽에는 정확치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가지 채집도 하고 수협도 하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건이 하나가 터지게 됨으로써 여기에서 아, 영토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세운 게 바로 백두산 정계비라는 비선이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이 청나라가 세워진 이래부터요, 이 백두산 지역에 있었던 이 간도 근방에는요, 이제 이 만주 지역을 청나라가 굉장히 성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역과 작업을 하면서 이곳을 이제 신성시하면서 이제 봉금지대로 지정을 하는 거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조선 사람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이제 이곳으로 건너가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일부가 이 두만강 이북 지역에서 이제 인삼을 채집한다든지 이제 수렵을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월경을 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물론 이 청나라 사람들도 이제 와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 충돌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조선 정부하고 청나라 정부가 이제 함께 양국의 영토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할 것을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백두산 부근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이제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이쯤 백두산 정계비가 있어요. 이 백두산 정계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백두산 정계비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일단은 이제 이 압록강,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요. 그 다음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이렇게 그 경계 지역을 확실하게 이 백두산 정계비에다가 써놨죠. 자, 이 백두산 정계비를 썼을 때는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희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에 이제 한국 정치의 대명사로 배웠었죠. 자, 숙종 때 이 비석을 세우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존재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이 압록강과 토문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조선과 청의 영토를 확실하게 구분을 했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의 명칭이 지금 현재도 없죠. 그리고 이제 1904년 정도에 되면 이때 당시에 이제 보면 거의 이제 근대쯤에 가게 되면 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강을 가리키는지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을 당시에는 토문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의 지명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간도 지역이 보이시죠? 이 간도 지역이 과연 누구 것인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당시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토문강 자체를 두만강과 이제 약간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만강으로 이제 보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 가로지르는 송화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이 송화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영토가 구분되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토문강은 송화강일까요? 두만강일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1900년도쯤에 이제 침략하는 과정에서 철도를 많이 부설을 하는 과정에 이 만주 쪽으로 해서 철도 부설권을 이제 놓고 청나라랑 이제 합의를 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청나라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간도 지역은 이제 조선의 영토에서는 조금
멀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토문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이제 이 간도 지역이 이제 청나라 것이냐 조선 것이냐 이렇게 갈팡질팡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일본이 이제 청나라의 편을 듦으로써 이 간도 지역은 이제 청나라의 영토로 귀속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영토 귀속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 지명이 우리가 우산국으로 알고 있죠. 자, 이 우산국은 6세기 때 신라 지중왕 때 이 이사부라고 하는 장군이 가서 이제 나무로 사자 모양으로 약간 해태를 닮은 이제 흉악한 뭐 이 동물이다 하면서 속여가지고 결국 이 우산국의 항복을 받아내서 이 이후부터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고 알고 있죠. 이 이사부가 관할했던 지역이 바로 독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울릉도와 독도를 이제 하나로 보므로써 이 신라 지중왕 때 이래로부터 우리 조선의 우리의 땅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는 이 울릉도와 이 독도 이 땅에다가 이제 본토인을 이주시키는 이 본토인 이주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확고하게 이제 우리 땅으로 이제 자리를 매김하는가 했어요. 하지만 조선시대 태종 때는 세금 걷는 것도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외부의 침입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섬을 비워주는 공도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공도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섬에는 이제 또 다른 일본인들도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조선 후기 숙종 때 와서는 안용복은 이제 조선의 어민인데요. 이 조선의 어민으로 있던 안용복이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한 것입니다. 일본 어민들이 마음대로 와서 이 조선의 바다 앞에 와서 이렇게 이 어획량을 포획해 가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울릉도하고 독도 이 지역이 이제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온 것이죠. 그 이후부터 이제 조선 정부는 쭉 이제 적극적으로 울릉도를 경영하게 되고요. 대한제국 시기나 이제 이 시기까지도 이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그 밑에 이제 독도를 관할하게끔 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이 운영을 좀 더 활발하게 하게 되는데요. 결국 1904년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이제 이 독도를 이제 다케시마 죽도라고 임명을 함으로써 자기 영토로 강제로 편입을 시키게 되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일본의 영토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합구축에 의해서 이제 울릉도와 독도, 자, 그리고 제주도 이 섬들을 다 주고 그냥 떠나기로 항복을 하고 떠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독도가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죠.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독도가 과연 그 암묵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일본에게 그냥 갔는 것인지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독도가 확실히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여러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6세기 지중왕 때 이사비 이후로 이 울릉도와 독도 함께 이렇게 묶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독도를 우리가 관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도 그리고 태종과 숙종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가 이 독도를 관할했다는 걸 운영을 했다는 걸 우리가 기록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전적인 기록으로 보면은 일본 해군 지도에도 이제 독도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지도 색깔이 똑같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같은 나라로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이제 여러 가지 독도의 생태학적인 여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기 나라 땅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독도는 이제 우리의 땅이 아닌가 하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독도에 대해서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작정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기기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그 근거를 찾아서 알고 있으면서 한 두세 가지라도 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제 독도를 찾는 게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는요,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일본은 계속 이제 이렇게 국교를 계속 재개하는 요청을 계속 넣어왔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면서 임진왜란이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제 도쿠가와 막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도쿠가와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막부입니다. 자, 이 막부를 우리는 에도 막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에도 막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었어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해야 되겠고, 선제문물 수용을 이제 계속해서 조선에서 이제 받아야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국교 재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 드디어 이제 기후약조가 체결이 되면서 포로를 교환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외관도 설치하면서 조금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을 허용하긴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거의 한 7차례에 걸쳐서 통신사가 파견이 되게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쇼군의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제 일본이 통신사 파견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서도 포로도 세워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또다시 조선을 침략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 통신사가 이제 파견이 되었었죠. 자, 이 통신사가 파견이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조선과 일본이 암묵적으로 이제는 이제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그게 이제 겉으로 딱 태가 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의 이 삼국의 동아시아 평화 공존체제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는 것에 이제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문이나 이제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짝 살펴보았는데요. 이 국제정세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통신사 부분이 출제율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독도 관련되어 있는 이 간도 문제라든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또 근대사 부분에서 이제 한번 더 살펴보고 가긴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찾아보면서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조선 후기의 경제사회가 변동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요, 이제 수출체제가 재편될 필요가 아주 강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임진왜란과 병자호를 거치게 되면서 농촌이 굉장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운과 질병은 엄청나게 많이 심해졌고요. 이때 당연히 양안과 호족도 다 불살라졌기 때문에 재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세금도 많이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세금이 있어야만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데 이제 좀 이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이제 토지 결수에 대해서 변동도 있었는데, 임진왜란 직전에는 한 150만 결 정도 됐었는데 직후에는 30만 결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토지를 확보해서 어떻게든지 양안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서 좀 적당한 수치체제를 다시 재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지도 개간하는 사업을 하고요. 수리시설도 확충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개간을 권장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토지를 이제 겸병하는 데 있어서 이 토지를 새롭게 개간한 사람에게는요, 소유권을 인정해준과 동시에 3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척박한 토지를 일구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되는 사람, 인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토지 개간에 참여를 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양반, 지주들이 많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해서 숨겨진 토지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 같은 경우에, 농지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그 결과에 맞게 차근차근 증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농경지가 계속 증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숨겨진 은결이라든지 면세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가에 대한 이 지세 수입은 그렇게까지 증가하지가 않죠.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수치를 원활하게 해야만 국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수치체제로 보면 땅에 다니는 조세, 그 다음에 사람 인정마다 걷는 이 노동력, 그 다음에 이제 집집마다 걷는 이런 이 공납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는데, 이 조용조를 원활하게 거두기 위해서 조선 후기에는 그에 맞는 이 수치체제가 이제 마련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이 조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전기 때 이제 우리가 수조권 제도라고 하는 걸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과전법, 직전법. 이 직전법에서 관수방법제 하면서 결국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이 관수방법제도 폐지되고 수조권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그랬죠. 그 바로 가장 큰 원인은 민전에다 수조권을 줘야 되는데 이 민전이 다 견병에 의해서 양반의 토지로 많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양반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전원제, 지주와 그 다음에 소장농이 같은 관계를 이제 함께 농사를 짓게 되는 이 관계가 있는 지주전월제가 많이 확대되게 되면서 수조권제도도 이제 폐지가 되게 되고 이제 이에 따라서 이 지주전월제는 이제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고 더욱더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조선 후기에서 후기에 와서는 이제 국가의 일을 하는 이런 관리들의 공급도 이제 그 현물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는 이제 세금을 원활하게 거둘 필요가 있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롭게 시행된 것이 바로 영정법이라는 법입니다. 자, 이런 전세제도는 이제 조선 중기 이후부터 이제 전세제도가 이제 개혁이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지주전원제가 확대되는 이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다 거의 대부분 이제 소장용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양전사업도 실시를 하긴 했지만 숨겨진 토지나 탈세 때문에 국가재정은 여전히 궁핍했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체로 봤을 때 뭐 세종대왕 때 이제 우리가 실시했던 이 전세 제도가 있었죠. 바로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까? 연분 구둔법과 전분 육두법이 있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자를 달리해서 그 토지에 대한 면적을 재는 이런 그 수등이척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 수등이척은요, 비옥도에 따라서 일단 3등급으로 나눠서 그 등급별로 다른 자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적을 달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조금 더 맞겠다 하겠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관리들의 횡포도 있었고요. 자, 이것 때문에 차라리 이때 영정법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는 똑같은 자를 사용해요. 대신에 이제 1결당 4두로 원래 4두에서 20두까지 걷는데 1결당 4두로 대폭 줄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영정법을 시행함에 따라서 이제 무조건 이제 전세가 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1결당 4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의 부담은 조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항상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횡포에 이제 앞서서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항상 1결당 20두씩을 이제 거의 거뒀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영정법에 따라서 무조건 1결당 4두씩을 걷게 함으로써 이제 그 지주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 조금 안 좋은 결과도 조금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실질적으로 이제 현물을 걷게 되면 그걸 운송을 해야 되는 이 운송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자연소모비가 조금 더 증대가 되고요. 또 이제 이 전세가 나중에는 소장농으로 원래 지주가 내야 되는 거지만 소장농에게 내라고 하는 식으로 전가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또 당시에는요, 이제 임진왜란을 겪게 되면서 훈련동함에 대한 재원 이런 자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세로 삼수미를 걷게 되는데요. 이 삼수미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전세에서 계속 부과가 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1결당 4두를 내긴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걷었다는 거.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전세로 이제 전환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게 됐다는 것도 이제 조금 결과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영정법은요. 토지에 대해서 1결당 무조건 4두로 정액화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공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원래 이제 집집마다 특산품을 현물로 내는 방법이 바로 이 공납이었었죠. 이 공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피난이 조금 심해지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나는 산물이라 할지라도 계절에 맞지 않게 그 산물을 내라고 한다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 내주는 사람이 방납의 폐단이 심했어요. 이 방납업자들은 그걸 대신 내주고 이제 내준 대가로 이제 돈을 조금 이자를 살짝 붙여서 이렇게 원래 받게끔 돼 있는데 그게 이자가 살짝이 아니죠. 뭐 10배까지 뻥튀기를 해서 이렇게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 농민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공납이었었죠.
이런 박람회 폐단을 시행하고자 이가 이제 수미법이라고 하는 걸 제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현물이 아니라 쌀이나 배로 내는 이런 방법도 많이 제시가 됐지만 그건 다 시행이 되지 않았었어요. 자, 이렇게 시행이 되지 않고 박람회 폐단이 점점 심해지게 되자 조선 후기에는 대동법이라는 법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징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기준이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 바로 이 공납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다 전세와 전세로 돌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대동법에서는요, 이제 일결당 이제 땅이 있는 사람이 이제 내게금 돼 있는 것입니다. 일결당 약 한 12두 정도를 이제 땅에다가 땅을 기준으로 내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대동법인데요. 원래 이제 각각 이 호에다 부과했던 이 토산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서 이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땅이 많은 양반들이 반발이 아주 심했겠죠. 자, 그러게 됨에 따라서 원래 광해군 때부터 이 대동법이 제시가 됐지만요. 100년 후인 숙종 때 이르러서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점. 엄청나게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동법은요, 일단 현물로 걷는 게 아니라 이제 쌀이라든지 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걷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는 이 왕은 이 왕실에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전국에 있는 특산품을 다 밥상에서 이제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쌀로 걷기 때문에 무조건 쌀을 먹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나타나야 될 사람이 있죠. 바로 뭐냐면 그 쌀이나 포목으로 걷었을 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각각 전국을 돌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산품을 사러 다니는 상인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공인입니다. 자, 이 공인은요, 박납업자들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 공인은 국가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이제 납품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대가로 쌀이나 포목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이 공인인데요. 일단은 포나 전으로 받았던 이 그 선해청에서 이걸 주관을 하게 되는데 이 상납비를 가지고 가서 일단 공인에게 공인이 이제 그 상납비를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지역 곳곳을 돌면서 그 특산품이나 이런 필요한 정부에서 필요한 이 국가에서 필요한 이 왕실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사다가 납품을 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 거. 그럼 이 공인이 물건을 사러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물건을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는 그 큰 역할을 하였던 게 바로 이 공인입니다. 자, 이때 이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걷는 경우가 이제 봄하고 가을에서 이제 많이 걷는데요. 봄에 걷는 거는 이제 중앙에 이제 궁실이나 관아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상납미라고 하고요. 가을에 걷는 거를 이제 유침이라고 하는 건데, 각 고을에서 이제 그 고을 자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썼던 이 자벽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실시 과정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반이나 지주나 뭐 이런 박람업자들의 이 반대도 엄청 심했기 때문에 100년이 걸렸다 그랬었죠? 자, 이거에 대한 결과로 솔직히 말하면 조세가 급납화되는 이 현상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또 공납도 이제 더 이상 집집마다 걷는 게 아니라 전세와 땅으로 돌려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게 되면서 지주의 부담은 조금 더 늘어났을지라도 땅이 없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겠죠. 자, 이러한 이 영향으로요, 이제 공인이 발생했다는 게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서 장치도 발전을 하고 이 경제 질서가 이제는 자급자족적인 이런 경제에서 이제는 그 유통 경제로 서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유통 경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상업 자본의 규모도 많이 커지게 되고요. 또 이거에 따른 독점 자본가였던 도구도 성장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상업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면서 상업 도시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에 따라 이제 농민도 상품화폐 경제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겠죠. 이름에 따라서 이제 농민층에도 분화가 생기게 되죠. 자, 이 상품화폐 경제에 적응을 잘한 농민은 부농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부자 농민이죠. 그리고 이거에 적응을 못한 이제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떨어졌다가 이 소작 자체도 할 수가 없을 때에는 노동자로 떨어져 버리거나 떠돌이 품팔이로 이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로 나오게 되면서 이 농민층 자체도 이제 분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대동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한계점이 있냐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납 같은 경우에는 상공과 별공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 상공에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별공이나 또 이제 임금님에게 이제 물건을 바치는 진단과 같은 것들은 여전했고요. 또 이것들도 굉장히 좀 비율이 높아졌어요. 또 그리고 이제 수시로 특산품을 이제 계속 진수해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소자농이요. 또 이렇게 세금세라고 하는 거를 또 전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남미하고 유치미 중에 상남미는 이제 저기 궁궐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미 같은 경우가 여기 있는 이 지방에서 쓰는 것이잖아요. 이때 보면 상남미 비율이 훨씬 더 많게 되면서 유치미로 거둘 수 있는 게 점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관할의 재정이 약화되게 되면서 지방 이제 수령이나 아전들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충당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수탈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악순환이 계속 연속이 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백성들도 많이 이제 힘이 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력에 해당하는 이 군역, 자, 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포를 주고 이제 군역을 안 해버리는 자 이런 반군수포제가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군역 자체도 반군수포를 이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요역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이에 따라서 이 반군수포제는 더 일상화되고요. 또 이에 따라서 양정 이제 군역을 할 만한 양정이 부족해지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농명일체제가 시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는 국가에서 그러면 이 방군수포를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한 2필, 10필씩 이제 이 군역을 하지 않고 냈던 이 포를 한 필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균형법이죠. 이거는 이제 영조 때 시행했던 법인데요. 일단은 이 군적이 계속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2중, 3중으로 계속 부담은 더해져가죠. 물론 오군역이나 주방관청이나 지방박 뭐 가명 또는 병영 중에 독자적으로 여기서 받았고 저기서 받았고 여기서 받았고 저기서 받았고 각각 독자적으로 징수를 했기 때문에 2중 3중을 여기다 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제 뭐 중앙관청에서 또 거둬가고 그 다음에 지방가명에서 거둬가고 지방병영에서 거둬가고 자 백성들은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에 따라서 이 부족한 이제 분포도 징수를 이제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한테도 받는 백골진, 그 다음에 어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도 받는 황구청정, 또는 이제 인징, 족징, 남해 쪽에서 걷는 거, 대신 걷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폐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수납 과정에서 수령이라든지 이런 아전들의 부담으로 징수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원래는 이런 이 양역의 폐단을 조금은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 방법은요, 소변통론과 대변통론이 있는데, 소변통론 같은 경우에는 양역의 폐단의 그 원인을요, 양정이 부족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불합리한 체제에서 안 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도망간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색출을 해서 걷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험에 떨어진 사람한테 내려간다든지 이제 교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군역에 이제 편입을 시키면서 이제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군역에 대한 이거를 안 걷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거두면 된다는 소변통론입니다. 조금은 소극적이죠? 대변통론은요, 양인에게만 군역이 부과되니까 부족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신분제적인 그런 성격에서 벗어나서 양반 사족층에게도 이렇게 수포를 하자, 포를 걷자. 자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요. 원래 이 군역을 하지 않는 건 양반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신분제도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것을 깔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알다시피 이 대변통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소변통론보다 좀 반대가 심했고요. 그래서 대변통론 나중에 흥선대원군, 근대 이르러 흥선대원군 때 이제 호포제로 실시가 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조선 후기의 이 상황에서 보자면 대변통론보다는 조금은 소극적인 소변통론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제기가 됐다는 거에 우리가 조금 아쉬운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대변통론 방법으로는요, 이제 호포론 있었고, 결포론 같은 경우는 토지의 부가세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유포론 같은 경우에는 양반은 아닌데 양반 행사하는 사람에게 포를 충당하게 하고, 구종론은
이제 돈으로 지금 이제 수납을 하자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전제 같은 경우에는 지주전월제를 폐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변통론, 대변통론에서 이렇게 방법이 제시가 되긴 하지만 이제 조선 후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변통론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군역에 대한 폐단은 그렇게 이제 시정이 되는 거는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되겠고요. 자, 이런 목적에서 이제 균역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양인 계층도 좀 안정을 할 필요가 있고 국가 재정도 이제 확보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의 분포 투피를 딱 한 필로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군포 수익이 줄어들죠. 아무래도 부족한데 두피를 냈던 거를 한 필로 줄여준다면 그러면 그 부족분을 당연히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충당을 해야겠죠. 그 충당을 했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결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결작은요. 1결당 또 2도를 내는 것이죠. 이것도 땅에다가 놓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나중에 균역법에서 시행이 되는 이 결작의 1결당 2두도 소장농한테 전가가 될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무공간포는요, 자기의 양반난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수익이 많고 돈이 많, 재산이 많다 보니까 양반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군포를 이제 균역법에서 빠져나가는 이 선무공간포, 안 내는 사람에게 이제 걷는 것이 바로 이 선무공간포고요. 그 상류층에게 이제 걷게 되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조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숨어있는 토지를 찾는 은결도 색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담당한 게 원래 균역청이었었는데 이때 이 그 대동법을 시행했던 선회청으로 나중에 이제 합쳐지게 된다는 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수치체제가 이 조세는 영정법으로 1결당 4도 정액화되고요.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한 명당 한 필씩만 걷도록 이제 그 방군수포를 법적으로 인정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부족분을 결작과 선무공간포로 메꾸려고 했었고 또 이때 이제 상업세, 어장세 이런 것들을 보충분으로 받아내므로써 이 부족분을 보충을 했었고요.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집마다 냈던 특산품을 이제 그 땅에다가 전세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심해서 100년이 걸렸는데 이때 이 대동법은 1결당 12도씩 이제 전세에서 내는 건데요. 이때 이 쌀이나 포나 전으로 걷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물건을 사다 나르는 공인이라는 상인이 이 상품화폐 경제를 발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요. 특히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이 이렇게 영정법, 균형법, 대동법. 자, 요것들에 의해서 관련되어 있는 이 균형법은 결자가 선공공하고 그 다음에 대동법은 이제 공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자, 요것이 혼합돼서 이렇게 나오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수치체제가요, 나중에 이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정도로 가게 되면 이제 토지의 부과에서 화폐로 납부하게 되는 이제 화폐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화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이제 도결화가 되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세제의 특징을 한번 보자면요. 일단은 상품화폐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도결화시켜버립니다. 세금을 토지에 부과해서요. 화폐로 이제 납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요. 결당 이걸 화폐로 이제 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보면 호수나 양반이나 이런 풍인층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조용히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걸 총액제로 이제 걷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간에 폐단으로 빠질 수가 없게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이제 있게 되겠죠. 자, 이런 도결의 의의를 보자면요. 일단은 중세적으로 이제 세금을 걷었던 그 체제가 부정이 되면서 중세사회가 해체되고요. 형몰에 기초에서 이 부세 운영이라든지 이 신분제적인 조세 이런 것들을 다 부정을 함으로써 봉건적인 수치체제가 붕괴되었다는 거에 대해 의의가 있고요. 사회 경제적인 조건 속에서 이제 일정한 그 세액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바로 이 도결화로 이어졌다는 거. 이 부분을 정리해주면 좋겠죠.
자, 이런 주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19세기 이후가 되게 되면 이 총액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할단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망가 버린 이런 유민들을 대신해서 이런 다른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이제 들어버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밀란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조선 후기 경제를 살펴볼 때 우리가 농업, 상업, 수공업,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무역 같은 경우를 우리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관에서 운영을 하는 국가 주도가 아니라 이제 백성 주도, 민 주도가 된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농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이 농사를 짓는 그 방법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농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새로운 농법들이 원래 조선 전기까지는 금지되어 있던 잘 시행을 하지 않았던 농법들도 이제 조선 후기에 원활하게 시행이 되면서 이 상품화폐 경제로 이제 발전으로 조금 더 연결이 된다는 점. 자, 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조선 후기에는 이제 지주연호제도 조금씩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 이제 소작을 하게 되면 일반 개인적인 이런 양반의 땅을 소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반타작이라고 해서 이제 타조법으로 걷게 돼요. 이 타조법은 뭐냐면요. 병작반수제라고 해서 수확량의 반을 나눠가는 것이죠. 자, 요렇게 했었던 그거에서 보면 비율로 걷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주들은 소작농이 잘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게 되고요. 신분적인 관계가 계속 엮여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신분적인 관계에서 이제 이게 이 도조법으로 바뀌게 되면서요. 조금은 이제 소작권을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딱 정액으로 정해놔요.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일단은 그거에 상관없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만 지주에게 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지주가 감시하러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인 관계, 줄 것만 주고 끝내면 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 신분적인 관계에서 경제적인 관계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의 양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국가에서 수조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물로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받는 이런 농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이런 거에 의지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소작료의 수입으로 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토지 매입 등에 대투자를 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이제 넓혀가는 땅 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농촌 생활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냐면요. 농민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스스로 황폐한 농토를 다시 이제 개간을 하고 수리시설도 복구하고 농기구와 실익법 같은 경우에도 개량을 하면서 새로운 영농 방법을 확대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농법이 개량되게 되는데요. 씨 뿌리기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개선이 되게 되는데, 특히 논농사에서는 집합법에서 이양법이 일반화되게 됩니다. 이양법 고려 후기부터 우리가 많이 봤었죠. 바로 씨앗을 틔워서 이제 그걸 이제 목판에서 키운 다음에 그 목판 자체를 이제 심는 건데,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물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제 수확량이 거의 없다시피 해버리는 게 바로 모내기법, 이양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수리시설들이 보나 저수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뭄에 대비해서 많이 확산이 되면서 많이 세워지게 되게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 초기에 이제 남부지방에서 조금만 시행되었던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생산량이 10배 이상까지도 확산이 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농업 생산만으로도 엄청난 이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반농사 같은 경우에서는요, 우리가 이랑에다가 많이 심었었어요. 조선 초기까지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에 굉장히 약하고 또 이렇게 뿌리를 뻗어 나갔을 때 양분이라든지 수분을 흡수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 고랑에다가 뿌립니다. 자, 이게 바로 견종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비바람을 이게 뚝이 좀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꼬리를 깊게 뻗을 수 있기 때문에 양분이라든지 수분들을 원활하게 더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확량이 더 늘고요. 그 다음에 이양법과 견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초가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을 조금 줄여줌으로써 얘네들이 이 양분을 다 쪽쪽 빨아먹기 때문에 잡초가 자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노동력도 절감해주는 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름주는 방법도 이제 고려시대 때 시위법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뭐 추위법과 같이 윗거름주기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인분을 이용한 이런 인분을 이용한 이런 거름까지 거름이 조금 더 종류가 다양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농기구나 농법도 많이 개량이 되는데 이 농기구 같은 경우도 이제 소를 이용해서 쟁기가 이제 보편화되게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땀이라든지 삽, 썰에, 새슬랑 뭐 이런 것들, 호미 이렇게 다양한 이 농기구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깊게 팔 수 있고 그러면서 수확량이 좀 더 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원래 농사를 짓는다는 건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바로 상층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담배나 인삼 그리고 면화라든지 원래 이제 곡식 같은 경우에도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제 팔기 위해서 쌀이 상품화되게 됨에 따라서 곡식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렇게 상품작물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고요. 뭐 야채, 약재 뭐 이런 것들도 과수나 나무 같은 것들도 상품작물로서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 주는 작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어마어마해지고요. 또 이 토지에서 나오는 그 수확량만으로도 이제는 농민들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토지가 서로 상품이 돼가지고 이제 사고 팔리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양반 관료라든지 뭐 이런 상인들이나 이런 토들도 토지 매입으로 이제 계속 축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재산의 수단이 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주들도 예, 노동력도 많이 절감이 됐으니까 더 넓은 땅들을 이제 혼자서 1인당 생산할 수 있는 그 땅들이 굉장히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광장이 성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소작지를 회수해서 노비를 더 늘려가지고 자기 땅에서 이제 많은 수확량을 이제 걷도록 하고요. 또 머슴도 고용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광작으로 인해서 조그만 땅들을 소작하면서 살았던 이 농민들은 이제 소작지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이제 노동자로 전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 농민들이 많이 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 안 봐도 우리가 흔히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타조법과 도조법, 아까 이야기했던 타조법과 도조법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타조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병작반수예요. 우리가 조선 전기까지는 대부분 타조법으로 해서 병작반수로 해서 딱 비율로 반씩 나눠가는 거예요. 자, 지주, 소작용 이렇게 딱 반씩 나눠서 가는 거.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영정법, 균형법, 대동법이 대부분 이 소작농에게 많이 전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은 이 소작농이 부담이 많이 늘어감에 따라서 또 몰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타조법 같은 경우는 일단 보면 수확량의 반반씩 걷어가는 것 때문에 지주도 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소작물을 감시할 수밖에 없다 그랬었죠. 이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이 토지 경영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주가 와서 계속 딴지를 걸게 되겠죠. 아직은 신분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바로 이 타조법이고요. 도조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정액지대로 볼 수가 있는데 약 3분의 1 정도를 이제 수확량이 약 3분의 1 정도를 그냥 딱 정액화로 정해놓고 그걸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15가마 딱 정해서 줘버리는 거예요. 흉년이 들거나 이래도 무조건 그냥 딱 그 15가마 10가마 딱 정해진 대로만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지주가 감시하러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정해진 대로 무조건 받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 농사를 짓는 게 있어서 자유로움이 조금 더 있고요. 이제는 경제적인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신분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조선 후기엔 대부분 이제 도조법이 많이 이제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 전호의 권한, 그러니까 보면 여기 있는 이 전호의 권한, 소작농의 권한이 조금 더 확대되고 여기 있는 이 그 소작권도 이제 보장을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도지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지권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소작권의 지위가 조금은 높아지는 것이 이제 이 도조법이라는 것.
자, 요거 두 개 비교해가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당연히 도조법이 타조법보다 좀 더 유리하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주의 이익은 수확량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농이 자유롭게 영농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소장농의 도지권이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도지권의 이제 가치도 이제 소장농도 이제 누가 시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주하고 전원은 이제 더 이상 신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인 관계라는 거. 자, 요 점이 우리가 포인트로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수공업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공업 같은 경우에서도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조선 전기에는 관영을 중심으로 이제 일반 이제 백성들의 부역에 의존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했다면 조선 후기 때는요, 이 부역제가 해이해지게 되면서 이제 민영으로 넘어가는 추세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보면 민영 수공업이 발전하게 되는 게 조선 후기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은 관영 수공업이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데 큰 이유가 있어요. 자, 이 관영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노동력으로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노동력에 의해서 부역제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죠. 하지만 이런 부역제가 방군수포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양형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이제는 그 수공업 자체를 관에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에게 넘기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민영 수공업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민영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대표적인 게 선대째 수공업이라고 있어요. 자, 이 선대째 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표적으로 일단 상인이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만드는 수공업자에게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 물건 같은 것들을 이제 미리 이 재료 같은 것들을 미리 주고 이거를 이제 완성을 하도록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 주문을 해놓은 다음에 그 물건이 완성이 되면 상인이 수공업자에게 그 물건을 다 가지고 회수해가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선대죄이죠. 자, 선대죄의 한자말을 풀어보면 먼저 선자에다가 이제 대금을 먼저 주고 온다는 선대죄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선대죄로 인해서 수공업자와 상업자의 관계가 조금은 이제 깊이 연관이 되게 되는데요. 수공업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장인정신으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상인에게 물건을 받아서 이런 주문 형태로 가기 때문에 수공업자가 상인에게 예속되는 결과가 이제 초래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선대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이 수공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인에게 종속되는 이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또 독립적으로 본인이 물건을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독립적인 수공업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18세기 후반부터는요, 독립적으로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그거를 직접 판매를 하러 이제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뭐 철기나 유기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밖에 내다 팔았었죠. 자, 그렇게 됨에 따라서 당연히 물건을 파는 주로 이제 상인에 놓여 있었던 시장 상인들하고 경쟁은 불가피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의 광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산업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에는 관에서 운영을 주로 했었어요. 관주도였죠. 하지만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점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역에 의해서 운영이 됐던 거기 때문에 민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 그 과정을 한번 넘어보자면요. 우리가 15세기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5세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이런 그 부역을 이용해서 이렇게 광산을 직접 경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적인 광산 경영은 당연히 통제가 됐겠죠. 그러면서 이 농민의 부역 노동에서 이거를 이제 채취해서 이 농민들의 이 노동력에 의해서 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광산업이 채취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15세기의 광산업이었고요. 16세기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요. 이 정부가 이제는 돈이 많은 이 부상대구하고 이제 서로 결탁을 해서 합법적으로 함께 채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은광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관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16세기까지는 관이 주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가 되면요. 설정수세제라는 이
그 은강이 이제 위주로 되면서 이제 재정을 이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는 설정수세제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호조에서 은적을 설치를 하게 되면요. 정부가 그 광산 산지에다가 여러 재련장과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부대시설들을 마련해주고 그 경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이죠. 이제는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정부가 이제 조금 참여를 이제 손을 살짝 떼고 민간을 함께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숙종대에 이르러서는 별장제라고 해가지고요. 그 여러 별장제 하 밑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점장들이 있어요. 그 점장들에 의해서 광맥을 발견을 하면요. 그 별장이 선정된 그 호조의 이 정비로 딱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그 별장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별장제나 설정수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청에서 먼저 선대로 이렇게 내놓은 다음에 민영에서 이제 광업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은 관이 반은 민이 경영을 하게 되는 반관 반민의 경영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반관 반민의 경영 형태로 움직이던 것이 18세기에 이르르게 되면 민간에게 이제 완전히 넘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민간 이 수공업이 이제 발전을 많이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원료가 되는 광물의 수요는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광물이 이제 수요가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많이 캐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청나라의 무역에서 은이 화폐로 이제 사용이 됨에 따라서 그 수요는 더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상업 자본들이 은광에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민간 광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상인이 그거에 대해서 채굴 시설이라든지 자본을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광산을 직접 경영하는 덕대가 뭐 광산을 이제 직접 채굴하는 이 혈주라든지 채굴 노동자였던 광군을 이제 자기가 직접 뽑아가지고 이제 재련 노동자를 고용을 한 상태에서 채굴하고 재련을 하는 형태로 넘어가는 게 바로 민간 광산업의 운영 방식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들은 이제 분업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전문화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재련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분업화되어 있어서 조금은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광산 그리고 수공업 그리고 또 농업 생산의 발전까지도 이제 모두 다 이제 발전을 해 가는 가운데 관에서 주도로 했던 부분이 민간에게 넘어온다는 게 키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농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었죠. 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자, 이제 논농사에는 이양법, 그리고 밭농사에는 견종법이 보급이 되면서 수확량은 더 늘어나고, 또 이제 잡초를 이제 잡초가 많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에 됨에 따라서 한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넓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제 광작, 넓은 땅을 경작하는 광작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 물론 이 광작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부농들이 이렇게 광작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소작을 해 나가는 작은 소작농들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광산 노동자라든지 뭐 이런 수공업 하는데 그 노동자로 이제 전락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이 경우가 있었었죠. 그리고 청천작물의 재배에 따라서 이제는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또 수공업, 광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상업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죠. 상업의 발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을 굉장히 하게 된 상태를 우리가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공납에 해당하는 대동법을 우리가 실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 대동법을 실시를 함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토지에다가 이제 부과를 하면서 쌀이라든지 아니면 벼 아니면 또 이제 뭐 삼배라든지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특산품들을 직접 사러 다니면서 국가에다가 이렇게 주게 되는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공인이 물건을 사러 다니임에 따라서 당연히 이 시장들은 활성화가 되고 또 그 활성화된 시장은 이제 많은 상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많은 상인들이 그 상권을 형성하게 되면서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게 되는 게 바로 이 조선 후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공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태동법 실시 이후에 나타난 이제 상인으로서 이제 관에서 허용하는 상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은요, 관청에서 이제 공가라고 해서 미리 돈을 지급을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사서 이제 다시 국가에 납품을 하게 되는 공무원 상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이제 뭐 공인세라든지 국역을 부담하면서 국가에게 자기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무를 시행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 권리라고 이제 한다면 이제 독점적으로 그 물건을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그 독점 납품권을 이제 시행하게 된다는 것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권리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특권적인 독점 상인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들을 우리는 사상 대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대고 같은 이 상인들은 물건을 이제 독점을 하게 되는데 그 물건을 이제 독점을 해서 물건이 오를 때까지,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백성들도 좀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제 이윤을 얻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특권 상인인 이 사당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독점을 이제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과 결탁을 하면서요, 또 소상품 생산자들, 또 이들의 상품 유통을 가로막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이제 비싼 값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사상도고의 활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 사상도고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물가를 공급하고 이제 또 이제 물가가 이제 공급하고 이제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상도고가 매점 매석을 통해서 독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물건값이 쉽게 오르고 쉽게 떨어져 버리는, 자, 이런 물가 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층과 이 소생산자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인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사상도고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조선 전기부터 이제 발전을 했었던 이제 시장상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물론 이 시장상인은 조선 후기 때도 계속 존재를 하면서 국가와 결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받은 금난정권, 난전을 감독하는 권한인 이 금난정권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특권상인으로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시장상인인데요. 일정한 액수의 이제 국역을 이제 지고 또 그 다음에 국역을 지지 않는 이 두 개의 상인으로 구분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시전상인인데요. 대부분 이제 유기전이라고 해서 이 국역을 담당하면서요, 그러니까 국가에게 이제 이렇게 의무를 하면서도 국가에게 이제 권리를 받는 게 바로 여섯 가지 물품을 이제 독점해서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그 상인이 바로 유기전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유기전 상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선 전기쯤에 이제 그 나타난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요. 국가의 주요 이제 수요품들을 이제 조달했었던, 그거를 이제 독점해서 조달했었던 여섯 종류의 상점을 우리는 유기전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유기전 이외에도요, 또 여러 가지 도시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상업 유통권이 형성이 많이 됐는데, 자, 그럼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시전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들은 금난정권을 바탕으로 난전을 이제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상업에 대한 이 독점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청의 수요품이라든지 중국에 이제 나오는 진호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이 금난정권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난전을 이제 관에서, 이제 난전에 있는 물건, 난전이 팔고 있는 물건을 관에서 알수할 수 있는 이런 소권권과요. 그 다음에 난전인들, 마음대로 물건을 팔고 있는 이 난전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인 창납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이제 그 금난정권의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금난정권이 이제 실시되었던 의도는요, 일단 조선 전기 때 이제 실시했다기보다는 거의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이제 숙종 때 이제 원활하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들 이 숙종의 의도는 이랬을 거예요. 특권적인 이런 상인을 이제 이렇게 육성을 해가지고 이런 재정, 국가 재정의 이제 수입도 이제 확대를 하게 되고 또 국가에 필요한 물품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전 상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걸 예방하고요. 상업계를 총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난정권을 시행을 했던 건데, 이 금난정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사롭게 물건을 팔러 다니는 난전들은 계속해서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추세가 되는데요. 이 난전은요, 말 그대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된 상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래 파는 행위를 우리는 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난자는 어지러울 난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소규모 생산자로서 도시 근교에 사는 농어민들.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보따리장 수처럼 조금씩 가지고 와서 내다 파는 형식이죠. 자, 그러게 또는 이제 훈련도관 병사들이라든지 이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한 생계후 수단으로 이제 물건들을 조금씩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파는 이제 중도화 상인들도 이제 이들 난전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이 17세기 이제 후반 정도에 되게 되면 이 금난 정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요 상권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4대 문안 쪽에 있는 종로, 이연, 칠패, 이 세 개가 대표적인 3대 상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 시장 상인들이 금난 정권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계속 상권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데에 비해서 이 난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상권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난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선 후기에 특권이 없는 비특권적인 이런 수공업자와 상인에 의해서 이런 공건적인 상업 구조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도시 상업이 이제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큰 의의를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을 이제 막게 되었던 이 금난 정권에 이제 맞서서 그 장애물을 건너뛰고 이제 발전을 했었던 상인이 바로 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조 때요, 이 금난 정권은 이제 없어지게 되죠. 바로 신해통공입니다. 자, 이 신해통공 정책은요, 정조 때 실시를 했던 건데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시전들이 금난 정권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특권을 폐지를 해버리고 이 유기전에서 취급한 6가지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상업의 자유를 허용시켜버리는 게 바로 신해통공 정책입니다. 자, 왜 이걸 실시하게 되었을까요? 자, 상업은 계속 상권의 형성이 돼가고 점점 넓혀져 가고 있는데 이 시장 상인들은 과도하게 금난 정권을 사용을 하면서 물가를 이제 상승시키게 하는 요인을 부작용을 만들게 되고 또 이 특권 상인에 대해서 이 소생산자층이나 영세 상인들이 꾸준히 저항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거를 보면서 아, 이제는 막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사회 분위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분위기의 추세를 따른 것이 바로 신해통공 정책이라고 볼 수 이 신해통공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기존에 이제 조선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봉건적인 이 상업 질서가 붕괴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농업 생산력이 발전과 함께 이제 도시로의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이제 이 인정을 하고 그 구조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신해통공이 이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상업의 자유화를 이제 추구하려고 했던 이 신해통공은요, 이제 상위층이 계속 이제 분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도고적인, 독점적인 상인이었던 도고 상업이 이제 계속 촉진이 되고 있고, 이 사상 도고에 의해서 물가는 계속 폭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쌀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물가가 갑자기 올라버리는 쌀값 폭등도 함께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한마디로 이제 유기전이라고 하는 이 상인에게는 금난 정권을 이제 거두지 않았었죠. 한마디로 이걸 제외한 이 나머지 이제 상품에 대해서만 상업의 자유를 이제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독점 상인은 남아 있었다는 것. 이게 조금은 아쉬운 한계점으로 남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독점 상인인 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허용했던 관어 상인이었던 공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난전으로 활동을 했었던 이 난전인들. 자, 이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권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사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 상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상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전국 각지에서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이제 활약을 했었던 경강상인은요. 여기 있는 이 서울 부근 쪽에서 이제 경강상인이 움직이고 있죠.
네, 이 경강상에는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강변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던 이 상인으로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소작류를 운반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 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했었던 그런 상인이에요. 자, 17세기 이후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로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박을 이용한 곡물 도매상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육로교통이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로에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자, 이러면서 이제 곡물 운반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그 곡물 운반비로 이제 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운반하면서 이제 부당한 이익으로 많이 이제 이윤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일단은 이제 그 물건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전해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이제 역할이 되겠죠. 이 경강상의 역할이 되겠는데 이제 그 물건을 빼먹고 이제 거기다 이제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물건이 이제 다 뒤집어져서 이제 없어졌다고 한다든지 약간 요런 이제 나쁜 방법을 써가지고 많은 이윤을 착취했던 게 바로 시전상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 경강상인은요 대부분 이제 이 축적된 이 상업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규모도 굉장히 커졌지만 마찬가지로 이 도보상인들에 의해서 저항도 많이 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은 이제 선박을 건조하는 이런 선박 건조에도 이제 직접 투자를 해서 조선업까지 경영을 하는 거대한 상인이었다는 게 바로 이 경강상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송상이라고 있는데요. 이들은 개성지방에서 운영했던 상인입니다. 자, 이 송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자, 송상은 이제 개성지방에서 주로 활약을 했던 상인이라서 우리는 개성상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들은 주로 이제 인삼과 포목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이 도고상업으로서 상업자본을 이제 축적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중개무역으로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이들은 각각 이제 송방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이 중개무역으로 주로 이제 이윤을 많이 낳았던 상인이 바로 송상이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상이 있는데요. 이 만상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의주지방 근처에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만상은 주로 청나라와 가깝기 때문에 청나라와 주로 무역을 하는 상인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의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주상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그 무역이었던 뭐 후시무역. 공개된 무역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는 이 후시무역으로 주로 이제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있었던 유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랑 무역을 주로 했었던 내상도 있습니다. 자, 이 내상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일본이랑 무역을 주로 하였다는 거. 자, 여기 있는 위치를 잘 보시면서요. 각각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이 만상, 특히 송상이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상, 그리고 경강상인. 자, 요 상인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잘 살펴보면 되겠죠. 자, 요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포구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이 포구 상업을 보자면 일단은 배를 가지고 운영하는 이 선상.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경강상인과 같은 그런 상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객주하고 여각을 볼 수 있는데요. 객주하고 여각은 각각 공통점이 이제 뭐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 뭐 창고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금업 같은 금융업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 기능을 이제 겸하고 있는 중간상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여러 가지 이제 물건도 위탁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배가 고프면 이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물건을 이제 그 위탁받아서 보관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잠도 잘 수 있는 숙박업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 상인이 바로 객주하고 여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화물을 이제 중개했을 때는 그 중개 그 비를 징수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상인들이 있어요. 자, 이들은 바로 보부상이 대표적이 되겠죠. 자, 이런 장신은요, 조선 전기에 이제 형성이 됐지만,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오일장과 같은 이런 이 주요 장시들이, 대부분 한 천여 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이제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근 시장과 이제 연계를 해서 주로 그들의 시장권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의 이제 연결된 유통망들이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일부 장신은 이제 상설 시장화로 해서
5일마다 하는 5일장 이외에도 날마다 열리는 이런 장들도 나타나게 되었죠. 자, 이들은요, 주로 이제 이 포부상들은 주로 이제 농촌의 장실을 계속 이제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그 유통망을 형성하게 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부상단을 조직을 하게 되고요. 또 이들 나름대로 객주와 여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그 여인숙이라든지 음식점 그리고 이제 위탁 판매하고 보관업을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애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역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주로 이제 공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허용된 무역이었던 개시무역과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역으로 이제 해당이 되는 이제 T자를 써서 후시무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이 후시무역이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를 사실상 묵인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후시무역이 공식으로 인정됨에 따라서 이들도 세금을 이제 국가에게 내면서 국가의 재정이 이제 충당이 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역이 중심이 되는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게 되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화폐도 당연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숙종 때 만들어진 특히 상평통보 같은 경우 주전도감이 설치가 됨에 따라서 여러 관청에서 이 상평통보가 주조가 되고요. 최초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유통된 화폐가 바로 이 상평통보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만 화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 이제 여러 성종이라든지 이제 숙종 때도 많은 화폐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자, 이들의 화폐는 잘 쓰이지 않았다는 이제 단점이 있었는데 이 숙종 때 만들어진 상평통보는 여러모로 이제 쓸 수가 있었다는 것. 자, 이게 특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물건으로 물물교류 형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전근대적인 이런 상황이 이제는 조금은 더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상품으로 이제 화폐로 모든 것들이 이제 화폐화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동전을 이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 동전을 이제 두고 그 돈놀이를 한다고 그러죠. 그 동전을 밖으로 계속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모아두고 본인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동전은 부족해지겠죠. 이에 따라서 이제 영조 때 극심한 전황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은후 수량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동전의 유통 범위가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전이 주요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전황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동전하고 면포를 같이 사용을 하는 병용 정책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자산에 이제 비축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이제 모아놓는 거에 따라서 이 고리대금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동전이 쓰이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이런 방법들은 도저히 쓰임이 없어지게 돼요. 이제는 동전이 위주가 됨에 따라서 이 동전을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이 가장 최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통화량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그 통화량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동전량을 좀 더 늘려서 주조를 하게 되었죠. 자, 이런 이 전황, 동전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제 화폐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하는 그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화폐 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저해하게 됐다는 이 영향이 있었고요. 조세가 급납화되는 이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층은 이 화폐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화폐를 구입하기 위해서 물건을 싼값으로 이제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도 화폐로 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동전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동전을 구하기 위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지는 그런 단점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는요, 이제 동전을 유일한 통화로 인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서 주전량을 관리하면서 동전 발행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거대한 이제 많은 돈이 이제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신용화폐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보급을 하면서 각각 판, 어음 등의 신용화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화폐 지대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경제 상황을 이제 여러모로 보면 전체적으로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관에서 운영하던 관영 중심이 민영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것. 자, 그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 부분 보면서 아,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한번 그동안 있었던 이 조선 후기 경제를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보시면 이제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우리의 국가 재정은 굉장히 궁핍해졌습니다.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농민 생활도 당연히 곤란해졌죠. 자,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수치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양안과 호적이 불타있는 이 상황에서 국가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새로운 이런 조세, 이 수치 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대부분 이제 조용 조화 같은 조세, 공납, 노동력. 자, 요런 이 전세 공납 분역을 걷는 데 있어서 다들 이거는 땅에다가 내고요. 이거는 집집마다 내고 분역은 사람마다 인정에다 부과를 하는 그런 체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모두 다 그거를 이제 전세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전세로 이제 넘어가게 됐다는 그 의미는요. 이제 토지에서 생산하는 그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걸 뜻하면서 이제 여기에서만 거둬도 국가 이제 생활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 재정에 있어서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제 이런 수치체제가 전세화된다는 게 전체적인 특징인데요. 일단 이렇게 땅에다가 내는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주전월제를 인정하면서 이제 땅이 많은 사람에게 일결당 4두씩 걷게 되는 영정법으로 이제 걷게 되죠. 자, 이제 양척동일법으로 해서 이제 그 땅의 비옥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재지 않고 그냥 똑같은 잣대로 이용해서 이제 잰 다음에 원래 일교당 20도씩 이제 걷었던 그 조세 같은 경우를 이제 영정법으로 이제 일교당 4도로 좀 깎아줬다는 거.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부담이 좀 줄어들었죠. 자, 하지만 이 영정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소장농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폐단이 있고요. 공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나옥자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너무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공납은 또 땅으로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일결당 12도 해서 이제 쌀이라든지 동전이라든지 포목으로 내게끔 하게 되는 대동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당연히 지주의 반발을 많이 불러일으켜서 이제 사용되는 데 있어서 100년이 걸리게 되었다는 게 있죠. 자, 그러게 됨에 따라서 이 대동법이 실시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 지역의 특산품을 이제 국가에서는 그거를 이제 보고 또 맛볼 수 있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이 등장을 해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은 공인이 가서 납품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요. 분역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이제 우리가 방부수포제라고 해서 이게 너무 많이 이제 커져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양역도 부족해지게 되니까 차라리 이걸 국가에서 허용해서 한 명당 한 필로 1년에 한 필씩만 냈고 분역을 이제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역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영정법 때 아니 영조 때 시행이 되게 되는 건데, 자, 이 균형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부족분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두 필씩 걷었던 거를 안 그래도 부족한데 자, 한 필로 줄였다고 한다면 그 부족분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땅이 많은 사람한테 또 걷게 되는 결장, 일결당 이두죠. 그 다음에 선무 공반포화 같은 이제 어장세, 그다음에 선박세 이렇게 안 걷는 층들에게도 조금씩 그 이제 부담을 지우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부족분을 메꾸게 되었다는 것. 자, 요 세 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조선 중에 농업의 발전, 엄청나게 많은 농업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이양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후기 때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이 이양법이 이제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조금씩 시행이 되고 국가에서는 이를 심지어 금지하기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을 많이 먹는 이 체제에서 이 이양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물이 부족하면 수확량이 아예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양법을 금지시까지 했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보나 이런 초수지 같은 것들을 많이 세우게 되면서 이 이양법이 널리 보편화가 되고 성공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확량이 높아지게 되고요. 견적법 같은 경우는 밭농사에서 이제 고랑에다가 그걸 심으면서 거름도 잘 먹고 수분도 잘 흡수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운영이 되면서 이양법과 견적법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력은 더 절감이 되고 수확량은 더 높아지게 되는 이런 농법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그 땅의 넓이가 넓어지는 광작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상품작물의 이 재배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 농업으로 인해서 이제 이윤을 얻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자,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소장농과 지주 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경작반수로 비율로 인해서 반씩 나눠가는, 지주와 전호가 반씩 나눠가는 이런 타조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신분적인 관계에 애속돼 있었죠. 하지만 도조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정액제로 몇 가마면 몇 가마 이런 식으로 딱 한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일단 정해진 양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주가 감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조금 소작권의 그 자유를 좀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소작권도 보호가 되면서 굉장히 소작농들이 이 조금 입지가 좀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수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관영에서 운영을 하다가요, 이제 민영수공업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수공업자들이 이제 상인에게 물건을 위탁받아서 만들어주고 낮추게 되는 선대체,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팔게 되는 독립수공업자.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민영수공업이 더 발전을 하게 되고요. 또 광업도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로 15, 16세기엔 관 주도로 움직이다가 17세기부터는 설점세제와 별장제와 같이 반관, 반민체제로 운영이 되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덕대와 같은 사람이 이제 채굴업자들을 직접 이제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직접 이렇게 광산을 운영하는 민영광산업이 더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이에 따라서 몰래 그 광산을 채굴하는 잠채와 같은 것도 성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상품화폐 경제에 따라서 상업도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에서 이제 운영을 한 데 있어서 이 대동법의 영향으로 나왔던 관원상인이었던 공인, 그리고 이제 독점상인이었던 도고상인. 이 도고상인은 소비자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이제 작은 이 소 이제 상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제 울분을 주었던 이 상인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대부분 이제 도고상인이라든지 특히 이제 시장상인과 같은 사람들은 금난정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부분 18세기 이전까지는 금난정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산들이 커가는 것을 이제 제한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제약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18세기 때 이제 정조 때가 되게 되면 신해통공회에서 유기전을 제외한 상인에게 상업의 자유를 주었다는 신해통공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상업이 좀 더 활성화되게 됐죠. 그거에 따라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만상. 자, 경광상이 조금 더 내려가도 되겠는데요. 자, 경광상에는 한강 근처니까 여기 경광상이 되겠죠. 자, 이런 청나라하고 주로 무역했던 만상,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주로 했던 인삼의 송상,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선상으로 배를 타고 운영했던 경광상인, 그리고 일본과 무역했던 내상. 자, 요 상인들을 우리가 위치랑 그 다음에 그들의 주로 무역했던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더 좋겠죠. 자, 무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계시무역을 위주로 해서 공인된 무역뿐만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사무역으로 일관했던 이런 후시무역이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국가도 이 후시무역을 나중에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 자, 요거를 이제 유심하게 잘 보는데요. 특히 여기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맞게 요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